전주에서 실종된 34살 여성을 찾기 위해 경찰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라질 당시 차를 태운 남성은 강도 살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실종된 34살 여성 A씨를 찾기 위해 경찰이 대규모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야산과 저수지, 논밭, 가정집 물탱크까지 여성의 행방을 샅샅이 찾아보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아까 지시사항이 도로 전에 30m, 30~40m의 그 주변을 수색하라고 하셨거든요. A씨가 전주대 인근에서 연락이 두절된 건 지난 14일. 사흘 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하고 용의자로 A씨 친구의 남편 31살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실종 당일 전주 신시가지의 원룸단지에서 B씨가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차량 안에선 실종 여성의 혈흔과 삽, 조수석을 가린 흰색 천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 B씨는 실종 여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십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이동 동선을 쫓아가며 전주와 김제 일대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CCTV 동선 따라서 지금 그 차의 정확한 경로를 찾으려고 며칠째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네. 경찰은 실종된 A씨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정황 증거가 충분한 만큼 조만간 용의자 B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